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지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번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통과하려는 자동차가 보도를 통행하는 자전거를 만났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행동은?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가. 근데 여기 이제 주유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전거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요때 차 진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보도는 자전거가 통행해서는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운기를 울리면서 그냥 들이댄다. 안 되죠. 이것도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죠? 사고 날 거니까. 사고 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규칙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게 일시정지해서 기다린다. 네, 그죠? 이게 맞는 얘기죠. 다음,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자전거가 오기 전에 신속하게 더 빨리 밟아서 통과한다. 아주 위험합니다. 자전거 더 빨리 오면 어떡하려고요?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죠. 자전거가 양보해야 되므로 먼저 진행한다. 이것도 아니죠. 자전거가 양보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자전거 양보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예측해서 운전하고 그러면 위험하죠. 그래서 충분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제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사고 피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양보를 해주십시오. 물론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실을 많이 가져가겠죠. 과실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지만 충분히 일시정지를 해서 통과시켜주고 통과하는 게 안전한 운전 방법이 되겠죠. 답이 2번이었습니다. 118번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할 때 맞은편 차가 좌측 방향지 시동을 켜고 좌회전하고 있다. 바람직한 운전 행동은 했어요. 여기서 좌회전 차가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차가 이쯤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좌회전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정지선을 통과된 상태예요. 네. 이 상태. 그러면 바람직한 행동 뭐겠습니까? 내 차 뒤를 살펴서 많은 차가 따라오면 그대로 직진해버려요? 아주 위험하죠. 바로 사고로 연결되겠죠. 네. 이때 어떻게 하겠는가? 직진이 우선이므로 경운기를 울리면서 먼저 통과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일시정지해서 좌회전 차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맞죠. 내 뒷차가 양보해주리라 믿고 먼저 통과한다? 이것도 역시 내가 뒤가 서주겠지 그러고 나는 가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죠. 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119번 바람직한 운전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했습니다.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에 대해 경운기로 주의를 주는 자세. 이거 주의 이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네. 사회 정의는 경찰이 구현하는 거예요. 여유 있는 운행 계획으로 준법 운전하는 자세, 이게 제일 바람직한 운전자의 자세죠. 저속으로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전조등 하이빔 막 깜빡이면서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고, 이거 또 이거 난폭 운전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나무라거나 위협하는 자세. 뭐 무단횡단한다고 창문 내려가지 엄마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다음 2번이 되겠고요. 120번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로 가장 맞는 것은 했습니다. 소통과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 맞죠. 네. 사람보다는 자동차를 우선, 거꾸로 됐죠. 자동차보다는 사람을 우선해야 되고요. 다른 차보다는 내 차를 먼저, 아니죠. 다른 사람, 내 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차는 또 생각을 해줘야죠. 교통사고는 준법 운전보다 운이 좌우한다? 아니죠. 준법 운전을 하면 그만큼 사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거 틀렸어요. 올바른 자세로 맞는 것은 1번 소통과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 되겠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121번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음주운전 얘기하는 겁니다. 음주운전도요, 음주운전의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기운전이 있고 주취운전이 있어요. 주기운전은 말 그대로 술기운에 운전하는 거고, 주취운전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해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0.03 미만까지예요. 0에서 요거는 0.03 이상부터예요. 여기 딱 기준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부터는 단속 대상이에요. 그래서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주기운전과 주취운전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주취운전이 되겠어요. 그 기준이 어디냐 하는 걸 묻고 있어요. 0.03 이상부터인데 관련된 내용 살펴보죠. 도로교통법제 44조에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이 있어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 술에 취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태하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얘 자동차하고 얘 자전거는 그냥 차잖아요. 차. 얘는 그냥 범칙금을 부과하고 끝나요. 근데 자동차는 면허 취소에 형사처벌까지 같이 받게 돼요.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계속 알게 될 겁니다. 차하고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가 완전히 처벌이 다르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기준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인 경우를 말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냐면 피 전체, 피
사람의 피 있죠? 네, 피의 0.03%. 0.03%면 0.03에 이렇게 앞으로 두개 가야 되니까 0.0003이에요. 그러니까 즉, 피만 방울이 있으면 그 중에 세 방울이 알코올인 거예요. 네, 그 정도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인 거예요, 그게. 되게 미미한데? 뭐그 정도 가지고 뭐 형사처벌하고 그럽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0.03이면 전방을 보고 어지러질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리 판단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0.08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 잘 구분 못하게 되고 제대로 똑바로 거둘 수 없고, 그러니까 운전이라는 운동 행위를 제대로 할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121번부터는요, 음주운전 얘기를 쭉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할 거니까 오늘은 일단 121번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기준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0.03%다. 답이 1번이 됩니다. 요게 2018년 12월 24일 날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뭐였어요, 이게? 원래 0.05에서 0.1까지가 요 상태에서 인적 사고 있으면 면허 취소였고, 0.1 이상 되는 거였으면 운전만 해도 취소였죠.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요 0.05, 0.1 기준이 0.03, 0.08로 바뀌었죠. 요게 2018년 12월 24일 날 바뀌었어요. 그래서 19년 3월 28일부로 시행이 된 겁니다. 네, 여기서 121번은 답이 1번이 되겠네요. 22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과로운전, 네, 졸음운전을 포함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을 했습니다. 졸음운전이나 또 약물, 감기약 같은 거 먹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아니면 그런 것도 처벌합니까? 뭐 본인의 의지로 그런 게 아닌데 당연히 처벌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죠. 도로교통법 45조에 보면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나 질병 또는 약물, 마약, 대마 이런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합니다. 운전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 조항에 보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가둬놓는다는 얘기죠. 어떤 때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느냐? 45조를 위반해서, 요 45조요. 요거를 위반해서 과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있어요. 벌금이 얼마 나온다고요? 30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그거나 구류에 처한다. 답이 요거는 4번이 되는 겁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실 때 감기약 같은 것도 운전할 일이 있으면 드시면 안 되고요. 약사님한테, 혹시 자동차로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약사님이나 의사님한테 그약 받으실 때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니까 아침 약이나 저녁 약은 졸린 성분 있으면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빼거나 바꿔주거나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답이 4번 되겠습니다. 123번. 운전자의 피로는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로가 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습니다. 피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1번.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동작이 빠르게 나타난다. 빠르게 나타납니까? 아니죠. 예. 주변 상황 같은 거잘 인지를 못하죠, 졸리니까. 또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죠. 예,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시력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3번. 지각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죠? 이게 맞네요. 치밀하고 계획적인 운전 행동이 나타날 리가 없죠. 예, 앞에 잘못 보니까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네. 104번. 공주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공주거리가 뭡니까? 요거 공주거리, 공주 왕자 할때그 공주가 아닙니다. 요거는 보면 비일 공짜고요. 이건 달릴 주자예요. 비어 있는 상태로 달린다 이런 뜻인데,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왜 엑셀에서 이렇게 발을 떼서 브레이크를 옮기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하잖아요. 네. 엑셀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까지 갈 때까지의 그 시간이 있죠. 예, 그때는 차가 어떻게 갑니까? 차가 대구대구대구 그냥 굴러가는 상태죠. 예. 그래서 그 상태, 조작이 전혀 없는 상태로 차가 대구대구 굴러가는 거리, 그거를 공주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딱 밟잖아요. 그때 브레이크를 딱 밟으려고 할때 엑셀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까지 이동하는 그 거리, 그동안 차가 대고대고 굴러가는 그 거리, 공주거리라고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거리, 요거를 제동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이 곧 정지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 요거 요거 이렇게 더하면 이게 정지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 공주거리 엑셀에서 밟대서 브레이크까지 가져갈 때까지에 대한 거리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게 뭐냐 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로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되면 이 공주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겠죠. 왜요? 엑셀에서 밟대서 브레이크까지 가져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이 맞는 거네요. 네. 빗길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정지거리가 공주거리보다 짧아진다. 그럴 리가 없죠.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인데 그죠? 공주거리보다 정지거리가 짧아질 수가 없죠. 제동거리가 0이 아닌 0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주거리만큼은 유지해야 한다. 네, 아니죠. 정지거리만큼 유지해야 되는 거죠. 네. 정지입니다. 정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거리가 공주거리이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의 거리니까 이건 제동거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공주거리는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길어지게 됩니다. 답이 1번이었네요. 125번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속도 판단을 잘 못하게 된다. 그 내용이 맞는 것은 했습니다. 운전 졸린 상태에서만 이렇게 운전을 하면 내가 지금 100km로 가고 있는지 80km로 가고 있는지 감각이 자체가 없죠. 그냥 가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 내용으로 맞는 걸 찾아보라 했네요. 좁은 도로에서는 실제 속도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좁은 도로 빠르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주변에 탁 트인 도로는 실제보다 느리게 느껴지고 반대로 됐네요.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다가 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맞네요. 멀리서 차가 오는 차를 속도를 판단을 잘 못해요. 졸리면 그래서 아 차가 오는구나 정도는 알아도 차가 되게 빨리 오네 이런 느낌은 없다고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정지한 차를 주행 중인 차로 잘못 아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발생이 되게 자주 하죠. 그래서 졸음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전방에 정체 발생했는데 그거 미처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냥 와서 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이 되는데 요 문제의 답은 그 3번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126번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맞는 두 가지는 공주거리 뭐라 했습니까? 엑셀에서 밟대서 브레이크까지 발을 옮길 때 차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그 거리 그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언제냐 하는 거죠. 비가 오는 날 비가 온다고 공주거리가 짧아져요? 비가 온다고 엑셀에서 밟대서 브레이크까지 가져가는 거리가 길어져요? 그렇진 않죠. 제동거리에 영향은 있죠. 이거는 지면이 미끄러우니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이거 영향이 있다 그랬죠? 엑셀에서 밟대서 브레이크까지 천천히 움직이니까 차량의 브레이크액이 부족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브레이크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는 밟았는데 실제로 압이 적게 들어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실제로 공주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거는 제동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죠.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네, 역시 졸린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막 빠르게 딱딱딱딱 되진 않죠. 네, 요것도 공주거리에 영향을 미치죠. 2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27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음주운전자 어떻게 처벌받는가 하는 거죠. 이게 기준이 있죠. 0.03에서 0.08이 기준이잖아요. 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사고가 있으면 형사처벌 받아요. 면허정지도 받죠. 그리고 0.08 이상 되게 되면 요거는 사고가 없어도 적발과 동시에 면허 취소됩니다. 그걸 알고 보면 되겠네요. 내용을 먼저 보면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인 경우에는 면허정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 따라오고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 그러면 이거 현장에서 바로 면허 취소되죠.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만 해도 면허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 면허 취소됩니다. 역시 형사처벌 따라붙죠. 요 세 가지 케이스가 면허가 취소되는 케이스예요. 단순히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소는 되지 않아요. 정지 처벌이 들어올 뿐이지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맞는 거 두 개 골라보라는데요.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면허 취소되죠. 이거 운전만 해도 취소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면허 취소죠.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맞죠. 네.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1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120일이 아니고요. 이거 10일이에요. 10일. 4번 처음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자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면허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아요. 예, 처벌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1번과 2번이 되겠네요.
128번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 중 맞는 거 두 가지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호흡 측정을 할 수 있다. 이게 다시 호흡 측정하는 게 아니고 혈액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미 운전이 종료되고 귀가하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면 음주 측정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음주 상태였는가 아닌가도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음주 측정의 대상입니다. 그다음 3번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 44조에 술에 취한 상태 운전 금지 조항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 자동차 등에 보면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바퀴 달려서 돌아다니는 건 전부 다 음주운전 대상이란 얘기예요. 4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 면허가 취소되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현장에서 면허가 바로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 두 개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